구시가지를 벗어나 신시가지로 가볼까요? 안탈리아는 1970년대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국제적인 휴양도시가 됐는데요. 터키 음식들도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찾았네요. 톱치우 케밥. Since 1885년.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3대째 내려온 쾌부테 전문점입니다. 쾌부테는 터키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고기 경단과 채소를 꼬치에 끼워 구워냅니다. 고추까지 구워 먹는 건 물이 귀했던 유목생활의 식습관이 남아있어서죠. 쾌부테는 케밥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터키의 대표 요리입니다. 안탈리아에선 쾌부테보다 유명한 요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샐러드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 샐러드 맛이 좀 특이한데요? 안탈리아 맛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안탈리아만 파인의 피아즈. 쾌부테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피아즈는 삶은 콩에 다진 양파, 토마토를 넣고 허브잎을 뿌린 샐러드인데요. 포도 식초로 상큼한 맛을 더합니다. 콩 샐러드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입니다. 매콤하면서 씁쓸하면서 그때 콩 맛이 좋아요. 콩의 맛이. 부드러운 맛을 위해 순양만 사용하는데요. 빵 한 점. 입에 들어가니까 좀 녹아요. 맛있네요. 100년 후 저의 손자가 이곳에 들러도 쾌부테 맛은 변함없겠죠.